여기 누구야? 어씨. 쌍도! 너 꼬라지가 이게 뭐냐? 내가 준 우산은 어쩌고. 너 똑바로 말해. 나한테 빌려준 우산 선물 받은 거야? 어.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어떻게 선물 받은 걸 남한테 빌려줘? 이 나쁜 놈 미친 새끼야! 그게 뭐 어때서? 아, 내가 선물 받은 거 너한테 빌려준 건데 그게 잘못이냐? 아. 넌 누굴 좋아해 본 적도 없지? 네가 아무 생각 없이 처먹은 발렌타인 데이 초콜릿은 누군가의 마음이야. 네가 시도 때도 없이 받는 그 선물들은 누군가의 진심이라고. 좋아하니까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예쁜 옷 입히고 싶고 비 오면 비에 젖을까 바람 불면 바람에 날아갈까 생각나고 걱정돼서 용기 내서 마음을 전한 거라고. 근데 넌 그 소중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빌려줘 남한테? 너랑 나랑 남이냐? 아, 그리고 좋아해달라고 한 적도 없거든? 저순 땡이지 생색은. 아, 당신은 너야. 예의도 순도덕도 없는 새끼. 너가 등건 살을 쓰면 안 돼. 죽어야 돼, 은기 새끼. 죽어. 너 살을 쓰면 안 돼. 너 잡지 마. 이놈 새끼. 죽어. 은기 새끼 죽어. 신디 이거 완전 사생이네. 지가 뭔데 시아네 집 앞에서 잠복을 해? 지가 경찰이야 뭐야? 어? 열받네. 똑똑 차시아네 그녀님 계세요? 똑똑 차시한 여친님. 똑똑. 재밌냐? 재밌어? 넌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니? 그럼 울어? 어? 친구와 덕질한 아이돌이랑 스캔들이 났는데 깨춤을 춰야지. 깨춤추다 칼 맞는다. 우리 오빠 열애설이 사실일까 봐 속이 타들어가는 다른 팬들은 생각 안 해? 오빠가 연애를 할 수도 있지. 연애야 할 수 있지. 근데 들키지 말아야지. 그게 무슨 차인데? 그러니까 오빤 그림의 떡이어야지 남의 떡이 되어선 안 된다 이거지. 뭐라는 거야? 아이돌과 팬은 냉정하게 말하면 판매자와 소비자야. 팬 여러분들 사랑한다 팬밖에 없다. 우리 마음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그거 유사 연애 감정 파는 거다. 근데 그런 오빠가 연애를 하다 걸려? 이건 엄연히 말하면 상도덕 문제라고. 지금 그 상도덕 안 지킨 게 너거든? 그니까 이건 내 문제지. 어우 이 덕후들. 그나저나 SNS까지 다 털려서 어떡하냐? 시안이랑 커플템 산 거, 우리 성지순례 갔던 거. 우연이라고 우기기에는 사진이 좀 너무 많던데. 그니까 나도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잖아. 나름 일코용 계정이라고 신경 쓸 건데 이렇게 많을 줄은. 이러다 네가 시안이 팬인 거, 혼마 신하기린 것까지 다 털리면 소름. 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걸? 이슬처럼. 어. 미리 애도한다. 삼가구인의 명복을. 우리 둘! 셋! 둘! 우리 둘! 오케이! 지금 고! 셋! 빨리 제대로! 셋! 고! 네! 간장님! 간장 아니고 따라해봐. 관장님! 관장님! 관! 관! 그렇지! 관장님! 간장님! 됐다. 너 근데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어? 엄마 기다리시는데. 엄마가 바쁘시다고 간장님하고 놀고 오래요. 놀아? 이게 부모 아니라니까. 엄마 왜 바쁜데? 엄마 데이트 갔어요. 어, 뭘 가? 데이트. 데이트. 혹시 우리 동미한테 관심 있어요?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황동미 씨. 나 어때? 나 같은 여자가 좋아한다고 고백하면 어떨 것 같아?
Don't care 너의 세상